갑시다. 예. 야, 안녕하십니까. 예, 김선민입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화학 그 특강인데요. 그 뭐 아시다시피 제가 월드컵을 보다가 포르투갈전을 보다가 16강에 진출해서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고 또 그때 때마침 또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었어요. 질문을 해가지고 그걸 답을 달아주다 보니까 지금 이런 걸 고민할 시기가 아닌데 싶은데 그런 걸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그 변리사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기도 하고 해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정리합시다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부터 네 번에 걸쳐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화학을 갖다가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 전략적으로 좀 임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시험 공부할 때 뭐 시간이 굉장히 넘치고 막 그래서 뭐 전 과목을 다 잘하면 뭐 나무랄 데가 없겠죠. 아까 어떤 친구 이번 모의고사에서 자연과학에서 6개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대박 아닙니까? 그 정도가 되면 뭐 이건 뭐 모의고사 6개면 실제 시험장 가면 거의 다 맞거나 1개, 2개 정도 틀릴 거예요. 자연과학을. 그러면은 법 과목을 뭐 완전 망그러져도 합격하겠죠. 근데 그 친구 법도 잘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거의 합격은 뭐 거의 확실시되는 지금 현재. 그런 경우라면 뭐 너무 좋지요. 그런 경우라면 너무 좋은데 과연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학생들보다는 어떤 한 과목에 맹점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은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차라리 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걸 하자니 이게 걱정되고 이런 경우가 더 일반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도 화학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화학은 이제 전략적으로 공부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학은 이해 암기형 문제가 있고요. 이해한 다음에 암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는 응용 계산 문제가 있어요. 이걸 갖다 구분을 잘 못합니다. 학생들이 화학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화학 내용을 갖다가 이제 항상 욕심은 좀 많이 앞서지요. 욕심을 많이 앞선 친구들이 난이도 굉장히 높은 문제 한두 개 갖다 놓고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용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자신감만 계속 상실됩니다. 자신감만 상실되는데 시간은 점점 시간이 임박해지면서 시험이 막 다가오고 며칠 남았어요 지금? 60일? 뭐 6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곰이 사람으로도 안 바뀌는 시간이 남았단 말이에요. 100일이면 원래 바뀌어야 되는데 100일이 안 남았잖아. 그냥 농담한 건데 분위기 험악하고 지금 분위기 아주 참 썰렁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이지 못한 사람은 다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화학이 원래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물론 자연과학은 다 그렇습니다. 지구과학 빼놓고는 지구과학을 전공한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과학 빼놓고는 베이스가 대단히 중요한 과목으로서 화학의 베이스가 대단히 있는 친구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역효과가 자꾸 생겨요. 자, 어디를 주력해야 합니까? 시험 문제는 약 5개 정도 나오고 이거 5개 나옵니다. 여태까지 20년 기출 문제를 제가 다 풀어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나온 결론이 이해 암기형 문제 5개 나오고 계산 응용 문제 5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주력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다 여기다 주력을 둬요. 왜?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자꾸 풀다가 계속 자신감만 상실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 암기형 문제다 보니까 난이도가 쉽다고 상대적으로 쉽다고 느낍니다. 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면요. 주기성이면 주기성 부분을 본 다음에 바로 주기성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어떤 일 벌어져요? 그냥 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친구는 해설 읽고선 이해가 되니까 고개를 끄덕거리는 걸로 공부를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 해설을 읽으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어떤 거는 이 부분은 해설을 읽어도 이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화학의 주 전략이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자꾸 자신감만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5개만 맞추면 행복감에 겨워한다면 작년에 어떤 친구가 화학과생이 4개인가 3개인가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화학과생이 그 정도 맞췄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 바로 이거잖아요. 이거 하다가 망가진 거 아니에요. 이걸 다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내용이 뒤죽박죽 섞이고 들어가다 보니까 뻔한 거는 잊어버렸다는 것을 망각한 채로 시험장 들어가서 3개 4개 맞은 것이죠. 그리고서 시험에 떨어지면은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해 암기형 문제만큼은 이건 철저하게 이해 암기해야 된다. 이해가 됐으면 과감하게 외우기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여태까지 기출문제의 경향성으로 봤을 때는 5개 정도가 출제가 되니까 그 5개만큼은 이해되고 암기하는 문제니까 암기가 잘 되어 있으면 보는 순간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걸리는 시간도 한 문제당 20초인지 30초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런 부분은 이거 사실 응용력 없으면 못 풀거든요. 여기도 이제 요번 모의고사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제가 어렵게 냈습니다. 요번 거는 좀 일부러. 그러면 그런 문제 갖다 놓고 못 풀었다고 좌절감 가질 필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꾸 집착들을 하니까 이거 응용력 없으면 못 푸는데 응용력은요. 이게 어떤 거냐. 배양이 안 됩니다. 단기간 내에는. 그리고 응용력은 태어나는 그 순간 응해 할 때 결정납니다. 한 50%는. 그리고 배양이 안 돼요. 근데 자꾸 그런 걸 배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효과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에 자신감만 상실되고 시험장 가서 운을 바라보자. 그리고서 또 시험장 가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도 또 욕심을 부립니다. 또 다 맞겠다 그래요. 꼭 1번부터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11번. 11번 문제를 딱 보니까 이 문제, 만약에 이거면. 이런 문제면 이것도 응용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이 걸리는 걸 자기가 압니다. 그런데도 풀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또 못 풀고. 11번, 12번, 13번이 딱 그 작년에 59회 때 딱 이랬잖아요. 작년에 59회 때 11번, 12번, 13번이 딱 응용 계산형 문제다 보니까 막 갔죠. 그냥 막 갔죠. 그러니까 14번 문제부터가 여기서부터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시간이 걸리겠다 싶으면 안 풀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걸 못 하다 보니까 막 가고 하니까 아이고 화학 전체가 막 간다. 그리고 시간은 20분 썼습니다. 큰일 났어요. 지구과학 풀어야 됩니다. 생물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자연과학이 완전 망그러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시험을 임해야 되는 겁니까? 철저하게 잘 이해하고 외워서 여기서 20초 내지 30초 만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걸리는 문제만큼은 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 풀고 생물 풀고 물리도 풀 수 있는 건 다 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걸 모의고사 때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모의고사 때 연습을 하는 거고 모의고사는 그거 연습하라고 있는 것이지 잘 보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 모의고사 못 보면 막 기죽어 갖고 그럴 필요도 하등에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해만 되면 외울 수 있는 거고 이걸 외우지 않고 자꾸 이해만 하고 시험장 들어가니까 시험장에서 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험장에서 풀지 말고 그래서 제가 문제를 갖고 온 이유가 뭐냐. 기출문제를 갖다가 하고 이제 저 미트디트 문제 일부를 제가 문제로다가도 나눠드린 이유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외워야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해를 좀 시켜드릴 것이고 암기는 이건 내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암기하는 것까지 도와드릴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것이니 여러분들께서는 암기하여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하는데 문제를 보시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암기가 되어야만 문제를 빨리 푸는지를 깨우치라. 그걸 깨우치면은 시험장에서 그리고 절대로 먼저 풀 때 이거 손대면 불행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먼저 손대기 시작하면 꼭 11번부터 풀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공유결합 파트네 이해 암기형 부분이네 그거 먼저 딱 하고 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먼저 득점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득점해 놓고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때 근데 대부분 시간적 여유 없어요. 시간적 여유 없는데 항상 욕심을 이걸 내다 보니까 11번, 12번, 13번 문제가 작년에 난이도가 높았던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13번 문제부터가 별로 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14번부터 나머지 뒤에 거 다 쉽거든요. 물론 뒤에 하나 약간 어려운 거 있긴 하지만 그러면 6개 정도는 무조건 확보돼야 정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맛이 딱 가버리니까 그다음부터도 그냥 지레 질려갖고 그냥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친구는 빵점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야, 뭐하러 공부하냐? 두 개 만약에 미만이면. 두 개 미만으로 맞출 거면 뭐하러 화학을 합니까? 그냥 다른 과목에 주력하고 화학은 기도를 잘하는 방법으로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다섯 개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섯 개 정도는 할 수 있고 화학의 다섯 개를 확보한다면 나머지 법 과목이나 내지는 뭐 생물이나 지구과학에서 하나의 강점 정도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자연과학에서도 일정 성적은 받을 것이고 그래서 법 과목에서는 90, 90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렇게 돼서 1차를 너끈히 붙을 때도 또 그거잖아요. 뭐 꼭 아까 그 친구처럼 엄청 점수를 남겨야 합니까? 응? 붙었을 때 묘미는 뭐야? 꼴등으로 붙는 게 묘미 아니에요? 커트라인으로 딱 붙자 이거예요. 나는 커트라인으로 딱 붙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주 전략적인 공부를 하자. 그리고 지금부터 2개월의 기간 동안에 그 내용을 깨우친다면 그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깨우친다면 2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공부를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